제가 지난번에 그 기세, 태극권 기세 가지고 이제 호신술을 적용했던 그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택시기사 분 이렇게 손목 이렇게 잡아서 힘을 밑으로 눌러서 그분이 이제 저의 힘에 저항하지 못하니까 싸우게 될 상황이 이제 서로 사과하고 화해하면서 모면이 됐던 이 사건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영상에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신 분이 조금 잘 이해가 안 가셨나 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처음부터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 주먹을 휘둘렀다가 잘못한 법적인 어떤 그런 제재를 받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싸움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함부로 길에서 주먹을 뻗거나 이렇게 하는 행위를 잘 하진 않잖아요. 근데 뭐 감정이 격해졌을 때 이렇게 서로 밀거나 이렇게 잡거나 이런 데 멱살을 잡거나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밀게 됐을 때 태극권의 기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런 식으로 내려가요. 동작이 하나 이 기세의 움직임은 이제 중심을 들어 올렸다가 밑으로 깔아앉히는 그런 움직임인데 상대방이 나를 잡았거나 양팔로 여기를 잡거나 민다고 했을 때 뭐 접촉이 되어 있을 때 상대방이 팔을 바깥에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뒤로 살짝 빠지면서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누르더라도 혹은 한쪽을 잡았을 때 뒤로 빠지면서 이렇게 눌러주면서 같이 살짝 앉아주면은 중심을 무너뜨리는데 되게 상당히 유효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실제로 또 이제 상대방 이쪽을 민다라고 했을 때 이쪽이나 이쪽을 민다라고 했을 때요 혹은 여기를 민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눌러주면 상대의 힘을 화경으로 이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실제로 나와요. 이게 물론 이런 부분들은 또 태극권 추수 훈련을 좀 하신 분들의 경우는 좀 더 잘 나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미는 걸 이렇게 흘리면서 쭉 하면서 상대방한테 힘을 돌려주는 거죠. 예전에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동문 중에서 한 명이 태극권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계속 수련하다가 한국에 잠깐 들어왔을 때 저한테 이제 태극권 추수를 설명해주면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준 적이 있었는데 이런 움직임이 기세의 모션하고 좀 연결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토권의 어떤 그런 움직임이나 어떤 초식들을 어떤 분들은 그 초식 자체를 실전에 적용하지 못하는데 그 초식을 왜 훈련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전통권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권은 설명문이나 논설문 같지 않고요. 약간 시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시라는 것은 어떤 은유적이고 비유적이기 때문에 작품을 딱 봤을 때 그 시를 읽고서 그 읽는 사람마다 자기 마음의 그 순간의 기분에 따라서 시에 대한 느낌이 다르게 전달되고 해석이 달리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도법이라는 것도 똑같은 동작을 봤는데 그 동작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저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초식이라는 게 하나의 초식인데 이 초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전개가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태극권의 기세를 갖고 어떤 택시기사에게 그 호신술에 적용을 해서 싸움을 하지 않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면서 헤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누군가한테 손괴를 입히고 피해를 주고 다치게 하고 살상을 하고 이런 무술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수는 있다고 봐요. 아주 극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극적으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일은 많지 않고 그런 정도에서 호신을 하는 방식이라면 태극권을 훈련하고 추수를 훈련하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한 좋은 호신술이 될 수 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자기를 어느 정도는 보호할 수 있다. 물론 그분이 좀 더 호전적이면서 좀 더 공격적인 자기 방어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우슈산타를 배우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슈산타와 함께 전통권을 같이 배우시면
금상첨화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도 안 싸울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렇게 싸우게 되는 상황에서 회피하면 되거든요. 내가 말 한마디 하고 사과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빠지면은 대부분의 싸움은 모면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내세우지 말아야 될 상황인데 굳이 자존심을 내세워서 거기서 이렇게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주먹다툼하고 감정상하고 그리고 재물의 손해도 보고, 굳이 그렇게까지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이다. 사실 지난번에 그 태극권 그 기세를 어떻게 쓰는 건지 이제 얘기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영상에 나왔던 거라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질문이 다시 올라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접촉이 되어 있습니다. 혹은 여기를 잡았습니다. 안쪽에서 상대방을 눌러줄 수도 있고요. 팔을 바깥쪽에서 눌러줄 수도 있습니다. 자, 상대방의 목을 잡고서 끌어내리는데, 이렇게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끌어내리면 그것으로도 상대방의 중심을 끌어당길 수가 있고요. 상대방 이쪽 팔을 잡고서 이쪽에 상박을 잡고 이쪽에 하박을 잡고 이렇게 쭉 끌어내려도 끌려져 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렇게 민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흘리면서 쭉 들으면서 기세를 이런 식으로 하듯이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쭉 밀고 나갈 때 이쪽에서 힘이 무력화되면서 끌어 다시 한번 끌어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간단하지만 태극권의 기세를 갖고 몇 가지 제가 후신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지난번에 택시기사분하고의 어떤 그런 것은 이렇게 돼서 쭉 끌어내려서 제가 팔로 체중을 쭉 끌어내리니까 그분이 손목이 잡혀서 하니까 이걸 벗어나려고 하는데 벗어나지 못했던 사건이었어요. 물론 제 옆에 지금 누군가 있다면 좀 더 실감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마스크 쓰고라도 저희 멤버와 함께 설명할 수 있으면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태극권의 기세 그리고 호신술 쿵푸의 어떤 특징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